다음 문제를 듣고 답을 계산하시오. 철수는 매일 새벽 6시 출근길에 나선다. 4km 퍼와의 평균 속도로 15분을 걷던 철수는 갑작스레 마주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먼 길로 돌아가게 되어 평균 시속 6km로 20분을 더 달려 지하철에 탑승한다. 60km 퍼와의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20분을 이동한 후 버스 완성에 성공한 철수는 50분 동안 부천을 경유하다 고질적인 정체 구간으로 인해 20분을 추가로 소요하고 도착 직전 기사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30분을 정차한 뒤 10분을 더 달려 가까스로 회사에 도착한다. 이때 버스의 평균 속도가 60km 퍼 아워라 한다면 철수가 출근길에 이동한 총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163km? 잠깐, 이 문제가 현실 문제라면 행복주택을 찾아보세요. 생활의 문제를 풀다.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How are you? I have a headache. I think you need a little check. What? 두 사람의 상황이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Number one. I'm your father. Oh no, that's not true. That's impossible. Number two.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Go away. Okay, bye. Number three. This stop is Yeongdeungpeogu office. Yeongdeungpeogu office. The door is on your right. Number four. How much does it cost? I'm not sure, but you should get checkups like MRI. 정답은? 검사 비용이 얼마 될지 걱정되는데 그래도 MRI 같은 정밀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얼마야? 잠깐! 이 문제가 현실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살펴보세요. 생활의 문제를 풀다.